국내 주요 대기업이 로봇 사업 확대에 본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배터리 등 관련 기술 발전이 빨라지자 지금이 로봇 사업 확대의 적기라고 판단한 건데요.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연말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 사업에 힘을 실은 삼성전자. 특히 이번 조직 개편에는 확실한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로봇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올 초 시 부문장 직속으로 신설해 운영해왔던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시킨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간 로봇 TF를 통해 다양한 로봇의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해왔습니다. 2019년 CES에서 공개한 돌봄 로봇 삼성봇 케어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집안일을 돕는 가정용 서비스 로봇인 삼성봇 핸디를 선보였습니다. 또 식당에서 주문과 결제, 서빙을 돕는 삼성봇 서빙부터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인 잼스 등도 연구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올 초 12명으로 시작했던 로봇 사업화 TF를 약 1년 만에 120여 명 조직으로 키웠습니다. 로봇의 사업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낙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번 조직 개편에서 TF를 상설 조직인 사업팀으로 격상시킨 만큼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이 본격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입니다. LG전자는 2018년 로봇 사업센터를 설립하며 일찍이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클로이 서브봇을 비롯해 살균봇과 가이드봇, 바리스타봇 등을 이미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지난 6월 로봇계를 개발한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 원에 인수하며 로봇 시장에 진입하는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로봇 사업 확대와 투자가 활발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AI와 자율주행, 배터리 같은 로봇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술 발전이 가속화하면서 로봇 상용화의 문이 넓어진 만큼 기업들이 본격적인 사업화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2017년 244억 달러 수준이던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연 30% 이상의 성장률을 거듭하며 오는 2025년 1772억 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이제 뭐 언택트 사회로 전환되면서 특히 이제 서비스형 로봇에 대한 수요가 크게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뭐 제조형 로봇과 달리 그 서비스형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키 플레이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투자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서비스 로봇 시장을 아마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이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로봇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급 사업 같은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데일리 TV 김종우입니다.